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했습니다. 이 이름에 따라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의 부인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로마서 4장 11절에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라고 부르셨던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복나로 돼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도록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 사람 이름은 오늘날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는 이러한 이름이 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을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늘 시몬 그대로 갈대같이 흔들리던 그의 성격이 변해서 그 사람은 베드로 반석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바울인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는 26년 전 화강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이 화강이라는 이름은 근거는 어디에 유리가 되냐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시편 78편 14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불빛이란 말은 바로 불이란 말은 에쉬, 히브리어로 에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란 말은 베오르란 말을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쉬 베오르 이 말은 화강이란 뜻입니다. 원인 화강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은 불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화강이라는 이름은 불화 빛광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셨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는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일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 밖에서는 물을 갖다 부어도 이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이런 체험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쉬 벼우로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화강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화강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계속되는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1년마다 날마다 어쩌면 놀라운 일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일들을 수없이 해왔던 것을 저는 26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강이라는 이름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불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여기서 동반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불이 동반됩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불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강교회는 말씀 그대로 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 80세 절망 가운데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접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부터 불을 만났던 이 모세는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런 인력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로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 상관없이, 신분 관계없이, 과거에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불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를 만나게 되면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막연한 모세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시대에 주여 내가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늘 화강을 통해서 하나님 불이 내게 임하여 주시는 오늘 이 축복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게 할 때에 민족의 3년 6일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엘리야한테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집니까? 제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제단은 복음대로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강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불체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부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장소는 다른데 똑같은 한 사건은 공통적인 것은 기도할 때 제단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부어주셨던 왕인데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는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도 불이 내려왔고 다윗에게도 불이 내려왔고 솔로몬에게도 불 내려왔습니다. 시대는 다 다릅니다. 각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각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장소는 다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것은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성찬하셨습니다. 성찬하신 후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혁 기도에 힘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바람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불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불 체험을 했습니다. 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화강이라는 이 이름 속에 반드시 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불의 특징은 모든 불은 호롱불이든 모닥불이든 어떤 불도 다 위로만 올라갑니다. 밑으로 불이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화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잠시 떠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했습니다. 잠시 떠가는 머물렀다 떠나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 삶이 오직 이 땅을 살아간 짧은 인생 속에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불이 오면 오늘 불의 특징이 위로만 올라가듯이 내 소망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은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입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가듯이 성령이 함께하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모든 불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계속 번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과 불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버립니다. 좁은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성령과 불이 내게 함께 하시면 항상 나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가집니다. 남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불의 특징은 모든 불은 흔들거립니다. 이 흔들거리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에 춤을 추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기쁨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걱정이 오질 않아요. 근심이 오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믿고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강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불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화강교회는 더욱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다섯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배우로 오늘 불빛으로 인도하신 화강으로 인도하시는 이 광이라는 빛이 베오르인데 히브리어의 베오르에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서 감춰져 있는데 이 베오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아침이 바로 베오르입니다. 빛이란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침이 왜 베오르입니까? 왜 빛을 아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저물어가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오르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76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로우시며 이 말이 바로 베오르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오르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욥기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베오르,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말씀합니다. 빛이 있는 사람, 오늘 불빛, 화강의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베오르의 축복은 이 빛의 축복을 가리켜서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근심빛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빛이 아닙니다. 염려의 빛이 아닙니다. 불안한 빛이 아닙니다.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있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되풀이 되는 고난과 어려움 연속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내게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화강으로 인도하셨는데, 불빛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베오로의 뜻은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란 말이 베오로입니다. 새벽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제 어둠이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동이 터는 시간입니다. 왜 새벽을 베오로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언제 홍해바다 갈라내십니까? 성경 강좌입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앞에 가로막힌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 새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서서히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 동이터는 새벽을 너희는 맞이하고 있다는, 내게도 하나님 흑암 중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은 점점 밝은 빛깔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불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돌고 있을 때 언제 무너뜨리십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새벽에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몸에 감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몸에 찾아 들어온 이 불행한 이 질병이라는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밤낮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이 지켜보고 있어도 아내가 고통받을 때에 마음은 찢어지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리고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누가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무너뜨리셨습니까? 새벽에. 우리에게 새벽이 와야 합니다. 이 새벽은 언제 옵니까? 빛이 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밝게 가지십시오. 어둡게 가지지 마세요. 내 마음이 밝아질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빈 유리컵에 전구에 불이 들어온 전구를 유리컵 속에 놓았습니다. 유리컵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전구에 불이 환하게 밝힐 때에 유리컵 밖으로 불빛이 퍼져나갑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내 속의 기쁨이 밖으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한 일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따라서요.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언제 이 일을 해주십니까? 새벽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시편 57편 4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새벽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어떤 누구도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는 다윗밖에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속드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겨서 약 15년 동안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는 순간 사울이라는 그 당시 현조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명 군대를 풀어서 약 15년 동안 뒤쫓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나라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거지 행세를 하다가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고 이 사람은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굴 속에 숨어서 이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두려움 속에서 그럼 떨어야만 했습니다. 시편 57편 이 사건은 이 내용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참혹한 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시를 지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다음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나는 누워 있습니다. 사방이 불길이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갈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굽니까? 이 불 쌓여 있는 이 자리에 이 불이 누구인가 하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사방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전부 다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누워있다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다윗 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환경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은 기쁨은커녕 짜증밖에 나지 않습니다. 계속 쌓이는 서태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불안한 마음은 떠나질 않습니다. 사람들과 모여 앉아있으면 잠시 잊어버리지만 다시 나 혼자가 되었을 때 우울증이 또 찾아들어옵니다. 자꾸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죽음의 사선 앞에 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어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 지금 현재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나는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확정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깨어지어다. 여기서 무슨 영광이 나옵니까? 그런데 내 영광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결코 내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내게는 이 비전이 있습니다. 내게도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는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게도 찬란한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9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이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무엇인가요? 흑암에 있다는 것은 지옥에 살아가는 인생들, 지옥 같은 인생들, 사망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그리고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고백하기를 시편 또 이사야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무슨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까? 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다 무너졌는데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 말씀하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미 너에게 이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빛이 누구입니까? 전 성경을 쥐어짜십시오.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 화강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가 된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최고의 화강의
성령과 불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화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불빛 가운데 인도하신 나의 주여,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때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나니라.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빛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불빛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몸된 성전에 와 계십니다. 입당 14주년 제가 묵상을 하는데, 14주년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7의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7일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평안을 주시는 날이 안식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24의 의미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안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어떤 곳이도 안식은 있습니다. 오늘 화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